제니 홀쩌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여성 작가로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작가가 아닌가 싶고요. 네, 박진아 작가분의 작품은 저도 한 점 소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시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공간에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매일 보고 있습니다.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강력하고 무겁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가볍게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매일매일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즐기시면은 그 쉽게 즐기시는 것 안에서 본인이 느끼는 것이 곧 예술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